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오늘 본문은 모세 아론이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레위의 후손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족보는 역사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통일성을 강조하고 또 연결성을 강조할 때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비록 애굽에 온 지 4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 아니라 출애굽 중심에 있는 모세 아론의 뿌리를 보여주며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야곱의 첫째인 르우벤과 또 둘째인 시므온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가 열두 지파를 위해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급한 레위의 세 가족들은 이후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집안의 내력을 설명하며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레위 지파의 후손이 됨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도 없이 각 지파로 흩어져 제사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또 후에 레위 지파를 통해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어떤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나가 강간당한 일로 잔혹한 목소리를 감당할 만큼 위협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어쩜 이렇게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기질을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도 기질도 달란트도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능력과 역사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의 사역의 주체가 되었던 또 모세와 아론의 뿌리를 언급하시며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